네,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는 검찰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재판장이 위법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담당 검사의 퇴정을 명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고 위 검사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 위법 상태나 문제점을 검찰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 이러한 위법과 위법 상태를 사회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반성은커녕 재판부가 검찰 내부에 개입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방해를 넘은 재판부 겁박이자 법치 훼손입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걸 보니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정말 그 정권의 그 검찰입니다. 이에 더해서 어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의 위법을 합리화하면서 재판부를 힐난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고 동조하지는 못할 망정,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며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도 현직 검사인 줄 알겠습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사단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검찰, 정치 검찰과 한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위법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타청 검사가 관여한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은 31회, 공직선거법 사건 26회, 위증교사 사건 4회 등이 확인됐습니다. 성남FC 사건처럼 직무대리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검사들의 소송 행위 역시 무효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관행을 운운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곧 선거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판결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